야, 이거 나 혼자 먹었다고? 내가? 자, 오늘 가볼 곳은 여러분들 광주의 칼퇴근 김대리라는 곳입니다. 자,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오늘 제가 온 이곳은요 광주의 칼퇴근 김대리라는 곳입니다. 야, 여기 독특한 게 있어요. 여기 1인당 생 2천이 14,900원인데요 이걸 다 먹으면요 2천을 더 준대요. 이게 뭔 소리냐? 그냥 생 2천을 먹으면 2천을 더 준다는 겁니다. 14,900원에. 근데 그걸 뭐 추가된 2천은 당일날 다 먹고 가야 되나? 아닙니다. 이거는 며칠 뒤 나중에 오셔가지고 킵했다가 다시 드시면 돼요. 처음 봤어요 이런 데는. 한번 오늘 좀 시원하게 저도 생 좀 먹고 목 좀 축이고 안주 맛있는 안주에다 한번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칼퇴근 김대리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한 영상임을 사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야, 시원해 보이네 아주. 자, 첫 단 나왔습니다. 사사. 와, 아우, 시원하다. 사사.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요거 이렇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우. 요거 이렇게 좀 찍어 먹으면 된대요. 네, 감사합니다. 와우. 텐카 치즈 라볶이.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아, 지금 찍히는구나, 떡에. 아우, 맛있다. 광주 맞구만. 안주 맛있구만, 음식이.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야, 투움바 뚝배기 칼퇴 후. 요 안에 투움바 소스가 들어있어요. 아우. 와, 뭐야. 야, 진짜 처음 먹어보는 안주 조합의 느낌인데, 와. 튀김 바삭함이랑 투움바 이거 느낌 들어오는데 소스가 되게 기가 막힙니다, 배 앞에. 아우. 아, 감사합니다. 자, 와, 먹태. 우와. 시원하니까 맥주가 시원하니까 너무 맛있다, 진짜. 아니, 정말 사전 미팅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안주 맛은 솔직하게 표현을 해달라. 맛없으면 진짜 맛없다고 해도 된다.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안주가 진짜 맛있다. 와, 이게 너무 좋은데 지금? 제재감이 튀긴 거에다가 투움 바소스를 찍어 먹은 게. 와우. 메인 이거예요. 이거 제가 이 교자, 이 생의 교자가 진짜 얼마나 맛있냐면, 일본 여행 갈 때마다 이제 편의점에서 이 교자 사다가 좀 먹긴 했거든요. 야, 여기 맥주도 기가 막히죠. 아우.
그런 미션을 달성하셔서. 아, 예. 그럼 지금 촬영 15분 됐거든요. 네 잔 벌써 다 먹었어요. 이거 네 잔을 다 마시면 이렇게 쿠폰을 주세요. 네, 생 이렇게 네 잔을 다 마시면 쿠폰을 주십니다. 근데 이 쿠폰은 이제 추가로 생 2천을 이제 더 마실 수 있는 쿠폰인데, 오늘 무조건 뭐 당일에 다 안 드셔도 돼요. 유효 기간이 있긴 합니다만은 10일이네 오셔가지고 이 남은 맥주 추가적으로 드실 수가 있어요. 네. 난 되게 좀 효율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사사. 아우. 저는 지금 다른 것보다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게, 이 푸은바 이거 뚝배기에다가 해가지고 둔 게 소스가 따뜻해가지고 식지 않은 게 이게 너무 좋아요. 와우. 아, 요것도 이제 맵잔도 기가 막힌데? 베이비크래? 걔는 사실 요거 큰 걸 튀겨도 맛있거든요? 바삭함이 또 느껴지는 게 기가 막히겠다. 와.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생잔은 드시는 대로 바로 치워주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좀 영상 각을 위해서 제가 이만큼 먹었다.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놔둔 거지. 여러분도 와서 드시는 거는 테이블 내에서 잘 드실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기호자. 속 꽉 차고 진짜 맛있다 이거 그자. 와. 야, 먹도 대박이다. 다 마시면 진짜 이건 무조건 드셔도 돼요. 와, 요거 진짜 완전 하이라이트다 진짜. 와. 와우. 야, 이건 낙고기를 이 튀김 여기 찍어 먹는 거는 센세이션하다. 좋아서. 나우. 역시 광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역시 이 큰 TV 브라운관에는 기아 야구가 나와야 돼요. 아, 올해 기아가 프로야구 성적이 좀 좋아서 또 가을 야구 또 이거는 뭐 다른 당상이라. 야구장 못 가시는 분들은, 광주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기아하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받으신 거. 엄지척 나왔어요, 카운터에서. 아, 사실 제가 지금 촬영 들어간 지 1시간이 안 됐거든요. 네. 촬영분으로 치면 한 40분도 된 것 같은데, 네. 이미 쿠폰에서 주는 것까지, 네, 마무리를 했어요. 아, 봐서. 와우. 하루에 무슨 뭐 이거 저거 제약 없이 다 드시면 또 시켜가지고 또 한 번 또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두 번 쿠폰 이거 발행 웃게 된다고 합니다. 아우, 우리 같은 또 맥주킹들은 이런 거 좋아하죠. 그러면은 또 조금만 더 먹어볼까요, 맥주? 네. 진짜 앞에서 너무 감탄을 하시네 또.
와우. 아, 감사합니다. 자, 5천째. 생 5천째. 네. 혼자 먹고 있습니다. 쏴서. 아우. 와우. 어? 나오를 맞은 밑에 깔린다. 와, 이게 맥주가 지금 왜 계속 들어가냐면은 아래 그 살얼음 깔린 거 보이세요? 와, 시원한 게 기가 막히니까 이 생이 계속 들어가요. 와우. 생이 앉아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 와, 배부를도록 확실히 먹터만한 게 또 없네. 아. 네, 감사합니다. 쏴서. 아우. 미치겠다. 아우. 생이 너무 시원해가지고, 와, 계속 들어가네, 이거. 진짜 미치겠네. 와. 여름에 확실히 생인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쏴서. 기가 막혀.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저 구독. 우와. 어, 근데 구독 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잘생기셨네요. 아니요, 아니요, 몇 주 만에. 어떻게 해야 되지? 긴장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니, 너무 좋습니다. 이야, 확실히. 아, 여기서 또 좀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또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시면서 또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 또 많이 있네요. 또 아유, 또 너무 감사하네 또.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 와. 와. 여기 저 여기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자꾸 따봉 날려주세요. 와우. 자, 진짜 맛있다. 와. 자, 자, 여러분들 여기 여기 우리 팬분들 계셔가지고 자, 자, 사사. 아, 감사합니다. 이제 이쪽으로 또 오셨네. 맞습니다. 아우. 아유, 또 광주 이쪽 오니까 확실히 기운이 좋은 게, 와, 저 안 다른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기분 좋게 한잔 또, 새로 오신 손님들한테 한번 또, 시원하게 한번 더 사라지는 거 한번 또 보여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야, 요거는, 여기 저, 광주에서 또 기분 좋게 술 먹고 있는데 또, 많은 분이 또 있으니까 이거 시원하게 원샷 하는 거 한번 또, 많은 분들 예, 감사합니다. 확실히 여기까지. 아우, 감사합니다. 사사. 자, 오 마이 갓. 우와, 우와, 우와. 와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가 맥주가 시원하고 맛있어가지고, 안주도 맛있더라고 해가지고, 예. 다녀오죠. 감사합니다. 야, 이거 나 혼자 먹었다고? 내가? 진짜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혹시나 맥주고프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칼퇴근 김대리 무조건 방문해보세요. 최고의 대우를 받을 겁니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